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낙태법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굉장히 낙태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이 공론화에 저희가 의학적 관점에서 이제 돕고자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학적으로 입장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낙태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김정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당연히 낙태해야 된다 하는 시절에 상당 기간 낙태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10년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불법 낙태를 그만하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운동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결과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접근성을 떨어뜨리거나 낙태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실패를 안고 그 후로 다시 10년이 지나서 오늘 이게 국회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태아의 입장도 물론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낙태 문제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은 오로지 여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낙태하는 여성을 가장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낙태 현실, 그러니까 법과 완전히 괴리돼서 아무것도 컨트롤되지 않는 낙태 현실이 우리 여성들한테 가장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대로 낙태법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낙태법 개정 방향은 낙태가 여성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거기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낙태한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하게 할 수 있을까 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법은 누구를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하나. 다음 주세요. 형법 얘기하기 전에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낙태를 많이 하기도 했고 지금은 어떠한 경우도 살아있는 애를 죽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낙태를 하는 의사들도 안 하는 의사들도 모두 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낙태를 하는 의사들도 한다는 이유로 이제 비난받을까 봐도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보호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업적 윤리 때문에 이제 엄마랑 아기가 임신을 유지하는데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에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거부하는 의사에게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이나 낙태 절차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영명의료결정법에도 이미 담당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들의 안전한 낙태도 역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의사들도 그 테두리 안에서는 그 진료가 비난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 개정이 제대로 돼서 우리 또 법을 지키면서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세요. 낙태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에 있지만 여성을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로 인해서 얻을 실익이 많지 않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선 동의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낙태 문제에서 여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이상 낙태 문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이 처벌보다도 중요하다. 동의합니다. 다음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행법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부동의 낙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 산부인과에 낙태하러 오는 여성들이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파트너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린 그런 경우도 그동안 뭐 강요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 낙태죄가 이제 없어지면 오히려 여성들을 강요해서 낙태하게 하는 경우는 여성과 태아의 이런 생명권뿐만 아니고 아주 중대한 침해로 생각을 해서 지금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거를 형법의 강요죄 수준으로 5년 이하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270조 3항의 낙태의 치사장죄는 동의 낙태나 부동의 낙태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도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의 낙태 치사장죄는 최소한 폭행 치사장죄에 준해서 올려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세요.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270조 1항의 의사에 대한 것만 지금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이 여성의 건강권 안전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뭐 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온라인상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의 불법 유통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보사연 통계에서 한 72% 정도가 약물 낙태로 불완전 유산이 돼서 결국 수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처벌을 안 하고 그런 것도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낙태는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일반인 등 의사 위에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의 낙태와 무자격자에 의한 처벌은 오히려 강화를 해서 존치해야 된다. 지금 현재 269조 2항 3항 일반인에 의한 낙태 조력이 자기 낙태죄와 같은 형량이 있는 것은 전혀 지금 여성들을 훨씬 더 위험한 상으로 몰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낙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뭐 전면 다 삭제, 폐지를 한 건 아니라고 앞에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조화로운 그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앞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제한 없는 낙태는 10주 날짜로 70일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랑 굉장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10주가 넘어가면 뭐 여성의 뭐 출혈이라든지 뭐 합병증도 당연히 넘어가지만 사실 10주 70일부터는 아이를 골라 낳을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아이 검사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제한 없는 낙태는 10주 미만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는 산부인과 산과 보시는 선생님들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주가 문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0주에서 22주 사이는 여성의 건강도 그렇고 아이의 상태도 그렇고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에 상담 절차나 숙려기간을 둬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임신 주수가 명확성의 원칙, 헌법의 뭐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에 오시면은 초음파를 보면 몇 날 몇 시에 아기를 어떻게 재서 센치가 몇 센치고 얘는 임신 몇 주다라고 나옵니다. 뭐 생리 날짜 기준이라고 해서 진짜로 생리한 날짜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허용 주수의 기준은 의학적으로 초음파로 정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세요. 결정 가능 기간이라는 말을 헌재의 그 결정문에서 저희는 이제 처음 보고 사실 22주로 헌재가 한 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우리 의학 수준이 22주 이전은 살리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경우 거의 뭐 많이 잡는 나라가 24주로 잡았다가 최근에 22주도 살려서 땡기고는 있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8주 뭐 더 앞으로 땡긴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아가 모체 밖에서 그 생존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낙태와 살인을 그 결정짓는 그 기간일 뿐이지 저것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재의 결정문에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금 정부의 결정문은 그거보다 정부의 법안은 그거보다 더 지나서 24주 그러니까 충분히 한 7, 80% 다 살릴 수 있는 주수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살 수 있는 시기에도 엄마나 태아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임신을 중단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낙태가 아니죠. 조산입니다. 다음 주세요. 얘네들이 조산된 애들입니다. 왼쪽에 큰애가 쌍둥이였는데 23주에 분만을 했고 엄마가 일주일 잘 버텨주셔서 왜냐하면 이때는 엄마 뱃속에서 하루라도 더 있다 나오는 게 아기의 생존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둘째는 지금 일주일 될 때 24주에 나왔습니다. 조사는 엄마랑 아기를 다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낙태와 방법이 다릅니다. 낙태는 애가 살아서 나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든가 뭐 죽는 과정을 거치는데 조산과 낙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임신 22주 이후에도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여기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조산입니다. 다음 주세요. 지금 왼쪽에 애는 22주에 태어나서 그 밑에 사진이 자라난 모습이고 오른쪽에 애는 24주에 태어나서 밑에 자란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애는 300g밖에 안 되는데 원래 24주가 되면 한 600g 넘습니다. 얘는 엄마가 임신 중독증이어서 잘 못 자라서 지금 300g밖에 안 됐지만 저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의학적이지 않은 사유로 낙태하는 애들은 훨씬 건강합니다. 저렇게 의학적인 사유로 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빨리 조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훨씬 건강상에도 안 좋지만 저렇게 의료진들이 모든 방법을 다해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애들을 생존 가능한 시기에 낙태도 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 법
저완대로 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애까지 다 지금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산부인과의 주장은 저 왼쪽에 있는 애부터는 좀 살리자. 살릴 수 있는 애는 살리자는 겁니다. 다음 주세요. 어느 나라가,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낙태법이, 캐나다 말씀하셨는데 캐나다는 우리랑 법률 체계도 완전히 다르고 의료 접근성도 완전히 다르고 의료 시스템 다릅니다. 거기서 문제없다고 우리도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우리의 낙태법은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입니다. 여성들을 뭐 처벌해서 아니면 억지로 애를 낳게 해서 문제된 게 아니라 낙태 문제를 오로지 여성 개인의 문제로만 방치를 하고 국가가 사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법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 한 대로 하면 14주 임신 갈등 여성의 낙태한 여성이 99%가 해당이 됩니다. 99%의 아이와 태아를 그냥 절차 없이 포기하겠다는 거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허용하는 거는 의사들한테 살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임신 결정권이 임신하기 전에 행사되어야 되고 일단 임신이 되면 어떠한 출산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제도 지원을 해주시고 불가피한 낙태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게 다음 주세요. 자, 이게 9주 2일 아이입니다. 저희가 주장을 하는 10주로 하더라도 이 아이는 아무런 절차 없이 당일에 유산될 수 있습니다. 10주는 정말 산부인과 의사가 엄마와 아기 입장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잡은 게 10주입니다. 이 이상 크는 아이들은 최소한 보낼 때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갖자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다음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을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부동의 낙태나 무자격자는 지금보다 당연히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해주시고 10주 미만으로만 제한음 낙태를 해주시고 10주와 22주에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자. 그리고 22주 이상 된 아이들부터는 살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낙태하는 기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멀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약물 낙태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걸로 약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뱃속에 있는 애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은 10주부터는 애기가 얼굴 손발도 다 보이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신다면 저 10주, 22주를 함부로 말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저 기준은 산부인과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낙태하는 여성들이 임신을 확인하는 게 10주 미만이 95%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여성들이 워낙에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찍 진단을 받고 정말 아기를 못 낳을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하십니다. 대부분. 10주를 넘어가는 경우 의사들이 산과 의사들이 특히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10주부터 아기에 대한 모든 검사가 가능합니다. 성별을 비롯해서 아주 마이너한 문제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DNA 검사까지 해서 굉장히 정밀한 검사까지 하고 있는데 원하는 아기를 임신을 했어도 10주부터 있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 충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낙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주수로 보는 게 또 10주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12주, 14주랑 많이 환경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여성들한테 낙태를 좀 더 쉽게 제한 없이 하는 게 여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태하는 여성을 많이 만났던 의사로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고착시키는 게 가장 더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게 지금 너의 권리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치해온 거거든요.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낙태 고민에 있는 여성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할 것인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냥 오히려 더 방치를 고착하는 거일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권리라 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애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가 살아서 나오는데 그거 죽이면 살인죄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뱃속에서 죽여서 끊어야 되는데 그거는 엄마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요구하지 마셔야죠. 그게 22주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권리를 제한하라거나 여성들을 처벌하자고 결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의사들이 살인을 하지는 않게는 좀 해달라는 게 22주인 거고 여성들을 위해서도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정말 임신 저도 낙태해봤습니다. 고민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혼자 고민하고 의사랑 혼자 해결하게 하지 말고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자.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폐지하면 그걸 무슨 수로 만들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저는 권리를 준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